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토픽, 모듈, 그리고 코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한편의 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블로그가 익숙하신 분들은 포스트 하나가 토픽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버전 관리라고 하는 요것 하나가 이제 토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토픽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개의 토픽이 모여지면 그것이 하나의 그룹이 돼서 그 그룹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죠? 이 화면 전체가 모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가 이제 토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픽 그리고 얘는 모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듈로 접근할 때는 URL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듈이라고 이렇게 적혀지게 됩니다.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git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현재 만들어서 컨텐츠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 git이랑 연관되어 있는 다른 수업들도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수업들을 이 git이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토픽을 추가하면 막 이것저것이 섞여서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it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코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코스는 여기 있는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코스에 붙여서 이 다른 컨텐츠들과 한번 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물론 조합하는 모습은 안 보여드리고 그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g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듈이 보시면 프로그래머로부터 배우는 코딩의 기술이라고 하는 코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 코스 안에 프로젝트 관리 밑으로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git이라고 하는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가 메뉴를 펼쳐보면 자 여기에 git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로부터 배우는 코딩의 기술은 여기에 git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가 빠른 속도로 여기 있는 이 탭들을 전환해 보면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토픽의 목록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이라고 하는 이 모듈을 만들게 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이 완성품이지만 동시에 다른 코스의 부품으로 사용돼서 다른 더 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코스를 이루는 구성 단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코스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코스에 보시는 것처럼 속할 수가 있다는 점이 이 특징적인 것이고 또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자기가 만든 코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코스에도 자신의 모듈이 탁 달라붙을 수가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코스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자신이 만든 코스에다가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부품으로서 가져와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듈의 내용을 제가 변경을 하게 되면 뭐 제목이라든지 본문이라든지 그런 토픽의 내용을 변경하면 그 모듈을 가져다 쓰고 있는 모든 코스들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것도 이 오픈 튜토리얼스의 모듈, 코스의 개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